근데 재밌는 게 오다가 보니까 이 땅이 매물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 이게? 네. 어. 그래서 보니까 1,000만 원에 나와 있어요. 1,000만 원? 전화해 보니까 지금 바로 거래 가능하다. 응? 거래 가능하다. 1,000만 원. 한 땅 1,000만 원요? 왜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저는 지금 남양주시 화도 마석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가 계획관리예요. 이쪽이 계획관리고 이쪽 건너편이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이라는 뜻이죠. 그 가격이 360만 원, 360만 원 계획관리. 근데 여기 앞으로 장차 여기가 뭐 GTX가 들어오고 마석역에 걸어서 10분,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리고 여기로 도로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네. 도로가 난다. 여러 소재를 보고 이제 호재를 보고 왔거든요. 근데 나는 왜 사고 싶지가 않을까요? 사고 싶지가 않아. GTX가 언제 생길지가 여기 동네를 보니까 이 현장의 답사가 중요한 거지. 여기 GTX 들어올 만큼 우리나라 돈이 많지 않아요. 사람이 가만히 꼬여야 GTX가 들어오지. 이거 이제 앞으로 한 1년이나 2년 있으면 연장된다고 시간이 분명히 날 것 같은 이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 납니다. 나면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실 분은 딴 거에 투자하는 것보다 땅에 투자하는 건 반드시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냥 선택적으로 한다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여기다가 뭘 줘도 비싸게 받을 수도 없어요. 동네 분위기를 보니까 비싸게 받을 수도 없고 뭐 한 2만 원꼴은 받겠지만 그걸 400만 원 돈을 주고 산다는 게 그렇습니다. 현재 당장은 맹진 아닌가요? 이거 도로 맞긴 맞아요? 이거 맹진 아니에요? 지금은 37-1이 도로로 편입이 되는데요. 맹지가 아닌 거죠, 그러면? 네. 얘가 구기지 도로고요. 저희가 서 있는 데는 도로가 된다는 건데 여기는 지금 지목이 답입니다, 현재. 저희 이것 때문에 맹지가 아닌 거고. 이것 때문에? 현재는. 네. 맹지는 면했다? 네. 그거네. 호재가 있는데 호재는 호재일 뿐인 거야. 이런 말을 써야 돼. 호재는 호재일 뿐이다. 나와보니까 뭐 꼭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는다. 근처가 이렇게 빈 땅이 많은데 아무것도 개발하는 움직임도 안 보이잖아. 다 이렇게 묵혀놓는 땅들이잖아요, 현재. 여긴 다행이지만 여기 주거지역도 그냥 막 묵혀놓고 있네요. 아니야, 근데 재밌는 게 오다가 보니까 이 땅이 매물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 이게? 네. 어. 그래서 보니까 1,000만 원에 나와 있어요. 1,000만 원? 전화해보니까 지금 바로 거래 가능하다. 응? 거래 가능하다. 1,000만 원. 한 땅 1,000만 원이요? 왜 그런 거죠? 아, 왜 그런데 이렇게 비싸게 내놨대?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이쪽이 아니고 아는 부동산 통해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매물이. 비싸게 올려놓고 공매로 싸게 팔아서 한다 그러면서 나름 이득을 취하기 위한 전략 같은데요. 지금 공매도 그렇게 싼 건 아닌데. 뭐. 그러니까 1,000만 원보다 싸게 느껴지잖아요. 아, 조사해보니까 1,000만 원 건데더라. 응. 얼른 사자. 뭐 이런 심리를 네, 했다. 아니, 근데 현재 여기 인근에 나와 있는 비슷한 계획관리 지역 안에 전이고 이런 거가 340에도 나온 게 있고 물건 매물로. 그래서 저는 이 공매 가격도 사실은 실거래가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그래서 1,000만 원에 주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계획이 아니냐 얘기하는 거 아니야. 비싸게 해놓고는 얼른 사게끔 만들려는 계획이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뭐냐면 또 이게 지금 공매면 세금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세금에 의해서 나오는데 이건 뭐 자기가 작업을 어? 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 세금으로 뺏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꾼은 아닌 것 같은데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인가?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추측할 필요는 없겠지. 공부에 방해될 것 같아 오히려. 여기 나와서 별로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이거 보고. 여긴 도로가 크게 6에서 18m짜리가 생겨도 뭘 할 건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원장님. 흙 보니까 흙 농산 잘 되게 생겼어. 아 조금 흙도 좀 섞어야 되겠네 산흙을. 바닥 색깔이 좀 더 어두워야 돼. 너무 밝고 영양가가 많이 빠져나갔어. 땅은 잘생겼네요, 그래도. 길쭉하게, 길 보고 길쭉하게 생겼으니까,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장사집 같은 거 하면 좋잖아, 면이 길어가지고. 그런 건 좋은 점이네. 근데 여기 내가 말씀드렸지만, 2만 원밖에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230평이니까, 지면 한 80몇 평짜리를 질 수 있잖아요, 건물을. 80몇 평인데 요새 250만 원씩 들어가니까, 뭐 한 2억 얼마 들어가겠네요. 2억 정도. 들여서 땅이 8억이니까 8억. 10억 들여서 공장을 180평을 줬는데 2, 8, 16. 16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오는 거지.
10억 들여서 1.6% 나온 겁니다. 좀 더 나오죠. 1.8%, 2%까지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2% 장사하고 하는 거죠. 이제 금리가 요새 뭐 한 6%대로 올라가지고요. 은행에서도 뭐 요새 잘 빌려주는데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는 4% 이자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행에서도. 새마을금고.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가는 걸 기대해야 되는데 그게 좀 워낙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여기는 그리고 분위기가 보면 알지만 저런 거는 동네야. 저런 거 저런 거. 딱 어울려. 마석은 저런 게. 아니 저런 집도 저런 게 어울리는 동네야. 그래서 여기는 휴양지도 많고 기도원도 많고 그래 이 동네가. 주로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여기 자연 보존권역이라고 그래서 노후를 지낼 곳이기 때문에 서울 중심으로 동서남북 나누잖아. 동권 자연권역이라고 그래서 주로 조용히 살 사람들 저런 집 짓고 살 사람들 또 휴양 기도원 요양원 이런 게 많은 데가 이 동네예요. 대표적인 거라고 봅니다. 여기 들어오면 늙어. 가뜩이나 늙은 사람만 많은데 저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수동 알죠? 수동으로 들어가면 이제 물은 좀 흘렀는데 거기 전부 다 70 이상 노인들만 살아가지고 내가 거기 가면 내가 심부름해야 돼. 여기 커피숍이 하나 나왔었어요. 수동에 건물이 좋았어요. 나 와서 봤지. 근데 이제 거기서 보니까 아 늙어갈 것 같더라고. 나 누가 잡아 세 사람부터 하고 잡아갔더라고. 대출 받을 때 이제 이렇게 학원에서 대출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도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저 회원인데 대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전에. 그래서 뭐 웬만하면 받아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받았어요. 지방에다가 음식점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이 요리사거든요. 아 이제 받으라서 받았는데 1등을 한 거야 불행하게도. 대출을 받아주려고 보니까 신용이금 엉망인 거예요. 우리 그거 잘 조사를 뭐 구체적으로 안 했죠. 웬만하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불렀어요. 법무사인데. 불러가고 그 사람 꼭 좀 해줘라. 그 사람 돈도 뛰는 거 아니냐 안 되면. 도저히 안 된대요. 그 사람 대출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안 된대.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뭐. 본인 직업상 안 된대는데 직업인데 그 사람도. 그거 이제 포기를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의지가 어마어마하더라고. 밤 12시까지 그 사람 법무사를 찾아가가지고 애걸복걸하면서 빌고 나중에는 난 이거 안 되면 자살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근데 그 법무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사람 이거 안 해주면 자살할 것 같다. 그거 잘 봤다. 그거 빨리 해줘라 어떻게 써라. 그 법무사가 그 은행 10년 이상 거래를 했던 은행이니까 자기가 보증을 쓰고 대출을 해줬어요. 90%를. 그런 그러니까 다 의지의 문제 이게. 난 걔가 못할 줄 알았어요. 그 법무사가 약간 칼 같은 애거든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래도 또 그런 사업을 해요. 근데 걔가 감동을 받아서 그걸 해주더라고요. 걔가 이번에 대출을 10마리를 붙여왔어요. 죽는 데는 애가. 한 달에 두 번씩 붙여와. 한 마리씩. 그러니까 10마리 됐다니까 집에. 대추가. 대추가요? 엄청 달아 대추도 막. 사무실로도 온 거 봤을 거야 아마. 집으로 오고 사무실로도 오고 막. 한번 신세를 졌다고 생각하는 건지. 내가 해준 것도 아니야. 그 법무사가 감동을 해서 해준 것 같은데 우리 힘으로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법무사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받아주더라고요. 법무사 이름 좀 공개해 주시겠어요? 아, 그 앞으로 소개하지 말랍니다. 앞으로 소개하지 말래. 자기 죽는 줄 알았다고. 사람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의지가. 해주는 거 봐. 나도 포기했어. 야, 이런 신용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뭐 90%를 해달라니까. 근데 그 친구 보면 좀 답답해. 사람은 엄청 좋은데. 이번에 그래도 하나 잡았으니까 성공했어요. 기분은 좋지. 현재는 담보가 있는데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건 진짜 거의 없지 않나요? 몇 프로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은행은 복합적인 계산을 하는 거야. 이 담보가 있다 하더라도 담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본래 신용이 안 좋으면 이것도 결국 돈을 줬을 때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은행은 사고의 리스크를 크게 봐요. 사고 안 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사고 나면 그때부터 리스크야. 은행은. 그래서 그것도 그 은행의 신용 평가에 많이 손해를 보거든요. 사고 나는 건 그때부터 로스가 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라 이 땅값은 좀 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평소에 그런 일을 많이 신용이 없다. 그러면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 사람들의 통계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해주면 몇 프로의 로스가 나더라. 사고가 나더라. 그 통계 있으니까 거기에 적용해서 해주는 건데 목숨 끊겠다니까 해주는 건 없지.
그럼 여기 지금 이 정도의 상태면 지금 소작하시는 분한테 이게 특별한 조치를 해야 되나요? 큰 말을 하나 세워놓아야 된다. 그래서 만나봐야 된대. 그러니까 이 회계사도 보니까 세상 저기 물정이 별로 없네. 이 정도면 뭐 그걸 물어봐. 그냥 갈면 되지. 아무것도 없는데. 내 땅이, 내 땅이잖아. 내 땅. 내 땅인데 여기 곡식이나 뭐 야채가 있으면은 원래 물어주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밀어보면 돼. 근데 제가 땅 주인이라면 아무것도 안 키우는 것보다는 뭐 나한테 돈을 안 줘도 나는 여기 와서 이렇게 뭐라도 키워서 이렇게 조금 땅이 모양새 이렇게 갖춰지잖아요.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지 말고 중요한 얘기를 들으라고. 이거 내가 농사 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비사업용이 안 돼. 근데 딴 사람이 졌잖아. 네. 근데 딴 사람이 나 협조를 해줘. 내가 저 당신 지은 걸 해드릴게요. 씨앗 살 때도 내 이름으로 사주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수고롭지 않게 농사를 대신 지은 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 이거하고 협박해갖고 나 지금 그렇게 해주겠다고. 최하 이거 협박당하면 한 2, 3천만 원 뜯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팔 때 내가 10%면 얼마야 그게. 그러니까 1, 2천만 원 뜯길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런 일이 시골에도 많아요. 지금 GTX도 들어오고 그 큰 도로로 차들이 꽤 많이 다니는 걸 봐서 그렇게 한적하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어떤 모습을 보고 안 좋게 판단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내 땅을 안 좋다고 한 적은 별로 없는데 속담에도 있잖아. 뛰는 물고기부터 먼저 잡는다고. 여기 가보니까 GTX도 마찬가지고 이 도로가 이렇게 난다는 것도 믿음이 안 가더라고. 필요해야 도로도 내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 가봐. 여기가 전부 다 주거지. 여기 다 이게 주거지로 지정해 준 지가 몇 년 됐거든. 근데 집이 한 채도 없지. 그래서 쓰러져 가는 집만 두 채 있었잖아 거기. 그러면 사람들이 왜 집을 안 짓까? 자 봐. 여기 내가 아까 계산해봤지. 2만 원 받는다고. 여기 집을 안 짓는 이유도 집을 지어서 큰 가치가 없는 거야. 저 뒤쪽으로 빌라 있었잖아. 빌라 두 채 있었지. 그거 딱 그 두 채밖에 없잖아. 수지가 안 맞으니까 빌라를 못 짓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수요도 없고 수요가 없어서 공급도 없는 동네야. 그러니까 난 반대하는 거야. 이거 아직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먼저 뛰는 놈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뛸 때를 잡아야지. GTX도 이렇게 한가한 동네에 말만 들어온다는 계획이 있는 거지. 이건 뭐 내가 볼 때 하세월이고 얼마 전에 신문 났다고 누가 그러잖아. 그거 연장됐다고, 연기됐다고. 벌써 연기됐다고. 난 그런 거 안 봤어. 안 봤는데 연기될 것 같더라고. 한번 연기되면 5년, 10년 슉딱 가거든 또. 그러니까 그런 걸 내 눈으로 이렇게 봐서 꼭 봐야 돼, 현장을. 그러면은 반값 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봐야 되겠네. 그럼 나가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싼 맛에 사는 사람 엄청 많아. 그럼 또 잘한 걸 수도 있는데 나는 선호하지 않지만 나는 싼 것보다는 좀 남다른 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싼 것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것도 뭐 손해보는 작전은 아니잖아. 근데 나는 취향이 싼 거의 비중보다는 좀 특이한 거의 비중을 많이 뜨지. 특별한 거. 돈을 좀 비싸게 주더라도.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